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돈벌이엔 역시 도박산업이 최고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의 사행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카지노에서 경마, 경륜, 개경주의 소싸움까지. 이젠 전래의 아름답던 풍속마저 이 돈 놓고 돈 먹기에 배팅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한몫잡기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폐가망신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국의 도박장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능희, 이동희 PD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그곳으로 들어서는 터널 입구에 취재진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 이 경고문의 주인공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다가 노숙자로 전락했다는 이 씨. 아니, 어디서 원래 집이 어디세요? 대구. 아무것도 그래. 2천만 원 이길 동안 아무것도 이겨보지는 못했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뭐 참 도박을 좀 자제했으면 싶은데 어차피 저희가 뭐 이래 됐는데. 대구에서 장사를 하다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그는 불과 1년 만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급기야 열흘 전부터는 숙박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이 터널 안에다 거처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3일 만에 1억도 잃고 뭐 걸어도 내려가고 오면은 죽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왔다 가마 저뿐만 아니라 걸리면 다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아는 일행들도 뭐 한 3, 40명 되는데 전부 다 걸리면 다 되고 있어요. 강원랜드에 밤은 없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전국에서 몰려온 차들로 만원이었습니다. 이용객 중에는 집에도 돌아가지 않고 몇 개월씩 이곳에서 생활하는 도박꾼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7월달 아니에요. 작년 12월 23일날에 그래서 와갖고 지금 내가 여기 한 2억 5천 원 갖다 박았어. 1억 한 5천 원. 지금 퇴직금이 소화 안 되기 때문에 천만 다 아니라니까. 순식간 순식간. 바깥도 없어갖고 남한테 알잖아요. 그건 너무 비참한. 딸 때까지 나는 계속 있을 겁니다. 폐장 시간에도 로비에는 잭팟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여전히 붐빕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4천여 명, 베팅 금액만 20억 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 그 처음에 몇 번 한 대여섯 번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갔다가 오후에 도착했다 놀고 새벽에 6시 끝나면 오고 그랬었는데 좀 단위 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틀, 삼일 이렇게 있게 되고 제일 오랜 제가 한 보름 정도까지 있어봤는데 계속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죽이는 거죠. 24시간 앉아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긴다는 확률이 없잖아요. 이길 때는 하고 질 때는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거기는. 카지노가 들어선 정성군 고한읍. 돈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한 달치 한 30만 원, 40만 원 주면 뭐 거의 그냥 몇 달은 그냥 있다가 그냥 몰래 가버리고 뭐 그런 식이죠. 저도 뭐 민박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요? 네, 근데 뭐 거의 그런 식이에요. 그냥 집 놔두고 그냥 몰래 가는 식이고. 한때 카지노의 성업과 함께 100여 개까지 늘어나 호황을 누렸던 전당포. 그러나 그중 7, 80여 개가 문을 닫았고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조차 장사가 안 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돈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뭐 차들 잡히고 다들 그 집에서 안 찾아가는 경우. 저기 옆에 있는 차들이 지금 다 우리 차들이에요. 그럼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차장엔 20여 대의 차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따면 찾아가겠다고 맡겨놓았던 차들입니다. 전당포 업주들 중에는 직접 카지노까지 가서 영업을 하다 게임에 빠져 망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 두 가지죠. 뭐 신용으로 돈 줬다가 뛰는 거, 못 받는 거, 그리고 게임했는 거. 그 두 가지 원인은 영업하는 것보다가 그 게임을 하는 게 더 쉬운 걸 뭐. 그러니까 손님을 안 들어오지가 자꾸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망해하고 많이 망했죠 다. 그러다 보니까 성질나니까 얘 우리도 가지 올라가자 가지고 하다가 혼란 다 있고 가는 거지 또 그런 현상이 난다고. 작년 한 해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4,700억 원. 카지노로 인해 경기가 나아지기는커녕 지역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 실패하신 분들, 그래서 대부분 뭐 지역을 떠나셨어요? 아니면 뭐 어떤 상황? 떠난 분도 많죠. 떠난 분도 많고 현재 여기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있는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놀지 뭐 가만히 허송 세월 보내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지. 석탄 산업 사양화로 지역 경제가 몰락하자 한때 핵 폐기물 처리장이라도 유치하겠다고 할 정도로 다급했던 지역민들. 그들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를 막고 삭발 투쟁까지 벌여 카지노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성과만 있었을 뿐 주민들이 기대하던 지역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도박 산업과 직접 연관된 그런 유관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숙박업이나 유흥업 또는 식당업 정도인데 그런 거 외에는 그게 파급 효과가 더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석탄 산업에 의존했던 조금은 좀 왜곡된 그리고 이렇게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경제 구조가 또 극단으로 다시 또 이 그 강원랜드에 의존하는 그런 그 경제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강원랜드 전체 직원은 3천여 명, 이 중 40%인 1,900여 명이 폐광 지역 출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용역직이 절반입니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경비와 청소. 광산에 한 24년 종사하다니까 그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실제 뭐 갈 데도 없고 또 실제 우리 카지노라는 거를 또 이래 또 해달라 정부에 또 옛날에 광산 할 때 데모도 했었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실제 나이를 먹고 이래도 뭐 갈 데는 없어요 특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 직종으로 지금 오게 된 거래요. 강원랜드에 용역직을 파견하는 한 취업 대행 업체. 다금이나 식당 폐업이고 오늘도 식당 했었습니다. 이곳엔 이력서를 내고 취업을 기다리는 지역 주민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한 대기 상태이신 분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700분. 700분이요? 그 초창에 다 내셨는데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없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고용 창출을 많이 하면서 고용 안정을 줘야 되는데 강원랜드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완전 포화 상태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여기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언제 기대 심리 갖고 해서 1년,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랍니다. 또 지금은 강원랜드 하나에. 그렇지. 네. 모든 걸 다 거기다 매달리다 보니까 강원랜드도 힘든 겁니다. 왜? 4개 시군이 오로지 강원랜드만 다 매달려가지고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니까 강원랜드도 경영하기 상당히 어렵죠. 맞고요. 피디수첩 팀이에요. 더 큰 문제는 네. 지역사회에 카지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예.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카지노는 괜히 이 사양심만 그거 하고 지금 여와가지고 지금 카지노에 와가지고 집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숙자 생활, 일명 노숙자라 그러죠. 한천 명 정도 돼요. 보안읍에서 만난 마을 주민 이 씨는 카지노 때문에 한 달 전 처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강원랜드 메인 카지노 앞. 도박빛에 시달리던 처남 오 씨는 카지노 앞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택시 기사를 하다가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2층에 방을 몇 개 세를 놨는데 있으면서는 너 오늘 나 태워가지고 올라가서 나 아는데 봐주고 있으면은 내가 오늘 일당 주마 이러고 그러니까 그거 몇 번 재미를 들여가지고 그만 택시도 안 하고 계속 그가 깨물어 하면서 돈을 좀 잃었는 거라 카드 끌고 잃고 전원아까도 갖다 잃고 이러고는. 그때가 23살. 호기심에 카지노를 드나들었던 오 씨는 결국 게임에 빠져 일자리마저 잃고 전당포에 삐끼로
카지노 안까지 들어가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날 뭐 카드깡을 해줬더라고요. 카드깡을 해줬는데 그 기존에도 거기서 영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타로 잡고 자기네도 뭐 프로테이지를 좀 뭐 몇 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싸게 해줬다는 이유로 애들한테 여러 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카전에 또 전화를 했더라고요. 애들한테 맞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니까 카지노에서는 그 뭐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을 당했더라고요. 묵살 당하고. 그동안 1억이라는 빚을 끌어다 썼다는 오 씨. 자신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사채업자들을 찾아 카지노로 가던 길. 오 씨는 거기서 죽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뭐 가족들 돈까지 다 끌어다 거기다 갖다 박았는데 돈 나올 구멍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뭐 영업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뭐 게임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될 입장인데 애들한테 집단 폭행 당하고 거기서 이제 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살 길이 없었던 거죠. 카지노 개장 이후 재산을 탕진하는 지역 주민들이 속출하면서 강원랜드에서는 출입구에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통해 지역 주민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씨와 같은 피해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그 번전 찾으려고 뭐 주소를 이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게임을 막 계속 했었고 주소도 없었어요? 네. 저희도 우리 처남 죽은 다음에 영월로 주소가 옮겨진 줄 알았습니다. 아저씨는 원래 여기 사셨어요? 네, 저 구한 집이. 아, 이불 쓰니까. 그럼 못 들어가겠네? 주소를 옮기죠. 아, 주소를 옮기네. 정선으로만 주소가 돼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주소를 옮긴 주민만도 300여 명. 한때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삭발까지 하며 발벗고 나섰다는 오 씨의 가족들. 하지만 이제 죽은 아들을 안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여기 카지노 왔어요. 여기 이렇게 하고도 죽었는데 우리 아들도 안 살리고 합니다. 네, 이 폐광 지역에서 카지노라도 유치해서 덕을 좀 볼까 했던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카지노로 인해서 이 정상적 삶이 망가지고 오히려 상처만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동희 PD, 지금 강원랜드로 인한 이 지역 재정이 좀 늘어난 게 사실이라면 그걸 성공으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을 함께 할 수 없는 지역민들이 있다는 것 결국 강원랜드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지역 주민들은 카지노가 들어서면 관광객들이 몰려들 것이고 이러한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은 하지 않고 도박만 하는 분들만 카지노에 몰리면서 이러한 기대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네, 예, 전우윤 PD, 지금 이 도박의 폐해가 비단 강원랜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지자체에서는 사행산업 유치 경쟁이 뜨겁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명분은 관광 인프라 구축이나 농가 소득 증진 혹은 건전한 레저 활동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열악한 지방 재정의 세수를 쉽게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마, 경륜, 경쟁에 이어 소싸움과 개경주까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행산업을 도박장으로 규정하는 시민단체들과 지자체의 뜨거운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 빌딩가의 한 평범한 건물. 그 안엔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름하여 화상 경마장. 과천 경마장의 경기가 생중계되는 동안 화면을 통해 배팅을 하는 곳입니다. 붐빌때는 하루 6천 명까지 들어와 국세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만도 32억 원.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79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말로 한 방이죠. 한 방을 노리러 가는 거겠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요. 경마가 열리는 날엔 건물 주변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지가 잔뜩 뿌려집니다. 아, 차 신용 대출이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몇천은 갖다 줬을 거예요. 몇천만 원. 아, 우리가 중독이 돼서 잘 끊기가 힘들죠, 사실. 근데 이제 그 5억이 돼 순수한 내 돈이 아니고 거기에는 뭐 형제들 돈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친구나 형제가 없어요. 같은 날 경마장에서 불과 7, 8분 거리에 있는 화상 경륜장. 이곳에선 30분 간격으로 하루 14번의 경주가 치러집니다. 자리를 뜨지 않고 배팅에 열중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을 수렁탱에 빠뜨리려면 여기를 데려오면 돼요. 흔히 얘기해서 여기를 데려와서 좀 가르쳐주면 자기가 알아서 빠지게 되어있어요. 한 게임당 200, 300만원씩 갖다 보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적어도 1억에 1억.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그동안 벌 모아놨던 거 집도 날리고 이제는 방법이 없죠. 또래에게 대출도 받기도 하고. 경상도에서 왔다는 그는 170만원어치의 표를 주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14경주에 모두 베팅했다가 휴지 조각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와 있는 게 문제지. 그 사람들은 나무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와 있는 거 자체가 문제다. 그러지. 이미 3개의 화상 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까지 갖추고 있는 대전시. 이제는 벨로드롬 경륜장까지 직접 건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말 문광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말 그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체육시설을 좀 제공을 해야 되고 또한 그 경륜장을 조성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 지방세 수익금을 가지고 시민 복지 차원에서 그 활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전시의 예상에 의하면 한 해 평균 매출액 중에서 레저세 등 약 20%가량인 1,581억 원이 대전에 몫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 없어진 돈인 것입니다. 없어진다고 보는 것보다도 이제 그건 없어지는 돈이기보다 그 하나의 그 자기가 즐기는 그 세금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즐기는 대가라고, 예, 즐기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가가 그냥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레저세로 해서 지역 복지진이나 그런 걸 활용하고. 경륜장을 도박장으로 규정하며 시민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도박산업 조장하는 대전시는 각성하라! 재정 수입을 위해 시민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마약보다도 더 심하다는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로 법적 제약을 가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국가가 허가를 내주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어놓고 돈을 뺏는 일이라고 호소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했죠. 그러던 지난 5월 대전시의회에서는 경륜장 건설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동의해주고 찬성한 것을 시민의 대표적인 의견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뭐 주민투표하자라고 모두 주장을 하죠? 네, 주민투표할 승리 것은 아니고요. 2년여간 끌어오던 경륜장 유치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시민단체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대전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박으로 마련되는 대전시 돈을 청소년 교육 활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원이 넉넉지 못한 시민단체로서는 2,520만 원의 지원금을 거부하는 것은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월 수입 2, 300만 원의 수입을 갖고 우리 아이 사교육을 통해서 태권도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학원도 보내지 말고 아빠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낫지. 한 가정의 월 수입을 500만 원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집 옆에다가 저희들이 표현으로는 도박장을 지어서 아이 교육시키면 뭐하겠냐 이런 표현입니다. 경북 청도군은 일찌감치 사행산업 유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700억 원의 예산으로 1만 2천석 규모의 소싸움 경기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산농가 저변 확대와 동시에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모될 것은 분명하고
또 우권을 판매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내재세가 저희 국내에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도 저희 군 재정에도 엄청난 효과가 저희들한테는 오리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싸움을 브랜드화했던 청도. 지난 3월 소싸움 축제 때 60만 관객이 모였던 것을 기회로 우권을 판매해 배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배팅을 참여 못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뭐 매월 1회에 한해서 그 배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배팅 금액을 한정을 해서 1회에 5만 원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사행성이 극도로 극치에 도달하지 않도록 전달다. 우권 판매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일명 우권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권은 경마의 막권과 같은 것입니다. 우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올 1월. 주민들에게 우권은 아직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우권 뭐 하는 게 뭐 막권 카드로 막 그 뭐 그게나 똑같네 그 막. 그걸 판매하지 뭐 이래 오는 사람 고행해주고 예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 그 뭐 노름할락하면 안 하냐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물건을 사든지 뭐 그래 하겠죠. 응원하는 것에 돈을 거는 거지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권을 판매하는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데요. 아, 재밌어 판매. 보여요 그거. 그게 그 소싸움 하는데도 내가 보지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천만 원, 백만 원 그런 거 이제 우권 하고 있거든. 아 사설로요 지금? 사설 그렇지 하고 있지. 그것도 한데 우리야 피해가 없지만은 그게 한 지방에서 그런 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우리 또 군 발전을 위해서도 들어오는 거 안 좋겠습니까? 그럼 그 돈이 그 도박 거는 사람들이냐, 잃는 사람은 어떡하고요? 그 액수를 한도로 재면 좋겠네, 이런 생각합니다. 저 개인은. 예. 청도군이 소싸움 사업을 기획하며 가장 먼저 내놓은 기대 효과는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였습니다. 지금 가격을 말하자면 이 소는 4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소가. 소 가격이요? 예, 예. 이 소 가격이. 예,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군요. 예. 이런 소 잘 이 소는 지 몸값이 처음에 우리 살 때 가면 10배가 뛴 소. 부가가치가 높은 싸움 소 사육. 그러나 과연 그것은 모든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일까? 못하는 사람 경우에는 손해가 예를 들어 1000만 주고 사면 500만 받고도 팔아야 돼. 자기 집이 가야 안 되니까. 자기 또 재수 좋은 사람은 500만 주고 사가 그서가 또 2천만 짜리 될 수 있고 1000만 짜리 될 수가 있고 자기 이제 기술이가 뭐 소 뭐 약도 참 개소주라든지 해미는 사람도 많아요. 소 좋다 하는 건 다 해미인다. 예, 지금 현재는 수입면에서는 못하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수입면을 봐가지고는 못하지. 우권법의 통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로 1시간 거리의 의령과 진주는 지난 6월 사업 허가를 신청해놓고 서로 경쟁 중입니다. 의령은 1만 6천여 평에 4,500석 규모의 경기장 건설을 계획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싸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우리 시골이 살아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다. 제가 또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 생각하고 만들어진 법안하고 정말 맞아떨어진다. 이때 우리 어령이 살아날 길이 생겼다. 진주는 기존에 있던 경기장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자 주변 부대 시설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공원 내에 그 소상 경기장이 만 평 규모를 갖다가 건립해놨기 때문에 관광 상품과 더불어서 이를 갖다가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권은 없이는 안 될 것이냐? 지금 그 관광 사업과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기장을 건립해 놔놓고 입장료만 가지고는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권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배팅 한도액을 정해 사행심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두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우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우권을 판매하지 않고서는 소싸움 경기장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싸움 경기장을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도박꾼들을 모이게 하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경남에도 지금 창원에 경륜장이 있습니다. 부산, 창원 합해갖고, 김해랑 합해갖고 또 경륜장인가 경마장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동쪽, 중간, 서부 경남. 이런 경남이 사실은 끝에서 두 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에 도박장을 세 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양산업에 진출하는 이유는 가장 손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배정받을 경우에는 여기저기서 타치받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금액이 배정되더라도 상당히 적게 배정되지만은 이 사양산업에 진출할 경우에는 손쉽게 그 기금이라든가 조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양산업에 너도나도 진출하는 겁니다. 소싸움에 이어 이번에는 개경주까지 등장할 전망입니다. 실제 한 경주견 사육회사는 함께 경견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의뢰를 하신 지자체는 10군데가 넘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4군데 정도로 추계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의 요구를 듣고 저희들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여러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저희 나라에서는 열악한 상태고 또 그에 따른 여러 사업들을 전개하고 계시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의 특성상 이제 그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견 사업에 제일 먼저 뛰어든 지자체는 충북 제천시입니다. 900억 원의 세수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배팅을 제도화하는 경견법이 없어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견법이 제정이 되고 지금 현재 그 경마라든지 경정이라든지 경륜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경정 경마로 인한 그 피해 사례들이 경견에서도 똑같은 그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현재 전국에는 경마, 경륜, 경정장 등 합법적 사행사업체가 쉬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화상 경주장의 증가로 인해 80여 군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허가 과정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화상 경주장으로도 이용되는 이곳은 원래 경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허가도 없이 경정장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구청에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네, 그렇죠. 담당자도 몰랐고요. 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저 체육진흥공단하고 중앙에서 문화관광부하고 직접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한쪽에선 지자체가 사행 사업을 유치하느라 바쁘고 또 다른 곳에선 지자체도 모르게 사행 사업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미리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고 들어섰다는 이 화상 경륜장인 경우 겨우 지역 주민 100명의 동의를 받고 허가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00명의 동의란 건 역시 단지 통과 의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주민 100명이야 뭐 그 받을 수 있죠. 그 지역 먹고 그 주변만 예, 가게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만 해도 100명 금방 되죠. 그 사람들은 뭐 해줄 테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사람이 꼬이면은 뭐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나한테 장사가 될 테니까 다 뭐 해줄 테죠. 안 해주겠어요? 전국 방방곡곡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행사업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법이 이원화돼 있고 다원화돼 있고 경마는 농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정 경륜은 또 이제 체육국에서 하고 있고 카지노는 관광국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각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카지노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마사회는 지금 그 농림부를 관장하는 뭐 농수산 건설 심의관이요. 예. 그리고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총괄적으로 전체 사회 전반적인 사양산업을 총괄해서 뭐 조정하는 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현재 가인 공급된 이런 도박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일단 정부가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공급 계획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해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정부 부처에서 도박장에 대해서 지방으로 내지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른 궁극적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방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쯤 되면 가히 전국의 도박장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이 통합조정기구조차 없다는 것이 이 사행산업의 난립을 방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희 PD, 지금 이 아무래도 사행산업이 도박산업이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에 대한 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이 쉬울수록 도박 중독에 빠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도박장이 전국에 51개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만큼 도박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행산업이 성장하는 그 이면에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아들이 10년째 도박에 빠져 있다는 한 어머니는 만나자마자 상자와 봉투를 열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다 1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물은 거고 이거는 그것은 아들의 도박 빚을 갚아주면서 받았던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좋기 100여 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갚아줘야 돼. 안 갚아주면은 직장 떨어져. 불량돼. 우리 아들이 이제 꽃 피는 나이잖아. 어? 이제 꽃봉오리인데 얘는 이게 정신없이 정신병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갚아준 거야. 1차, 2차 갚아주면 이게 병이기 때문에 또 가는 거야. 물은 거예요. 지난 10년간 신용카드와 사채로 빌린 도박빚은 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300만 원. 도박을 끊게 하려고 아들을 외국까지 보냈다는 어머니. 하지만 집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카지노 가서 잡아오고 어디가 잡아오고 제주도가 잡아오고 이거는 정신병 환자보다 더 무서워. 근데 우선 우리 이게 술 먹는 사람은 술만 먹으면 돈 몇 푼 안 들고 그냥 골아 떨어지고 이런 중독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질 않잖아. 쓰지 못하도록 잘라버린 카드만 수십여 장.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돼. 안들병이 병신 장애자 자식도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이냐. 이제는 그보다 더 심한 환자다 나는. 내 아들이. 내가 사는 하는 내가 저 아들을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나 해가지고 이제는 환자를 생각해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생각해서 내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도박 실태를 보면 도박 중독자가 성인 인구의 9.3%로 약 320만 명에 달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서 도박 중독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도박에 대해서 지나치게 허용적이고 또 접근이 용이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어느 정도 도박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서 바닥까지 떨어져야지만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고 병원을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도 어려워지고 중독자는 양산이 되는 거죠. 도박 산업이 레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5%, 무려 1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도박장은 경마장을 비롯한 경륜, 경정장뿐만 아니라 장애 화상 발매소까지 전국에서 모두 51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정은 수요일과 목요일, 경륜은 금, 토, 일, 주말에는 경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내내 그렇죠. 경정, 경륜, 경마 일주일 내내 이틀 쉬고 그걸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대부분. 직업은요? 직업은 농업이에요, 농업. 일주일에 세 번 하거든요. 금, 토, 일. 금, 토, 일 세 번 하면은 하루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일주일에. 1,500만 원. 요즘은 또
그 경쟁까지 생겼잖아요. 예. 네.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 토, 일. 우리가 흔히 해서 뭐 농담으로 우리도 주 5일 근무제라고 5일 이렇게 하고 이틀 쉬고 그런다고. 지방마다 퍼진 도박장에서 이른바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먼저 자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경마장에서 만난 한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진 동생을 감시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대출받고 세고 물도 모르게 집 팔아먹고서는 지금 저 가서 사근사관 했다니까 너무 더우잖아. 큰 돈을 못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5만 원이 5만 원 갖고 가서 조금씩만 해라 이제 재미로 안 집이 있으면은 이게 보이니까 그림에 그 천장에서 그러니까 병나니까 또 나 모르게 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집 터가지고 큰 것도 날릴까 봐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지 가면은 혹은 경마를 못하거나 이제 도박을 못하면은 이제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뭐 궁금하고 뭐 꿈속에 나타나고 말이 뛰는 장면이 나타나고 배팅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심리적인 금단 증상이거든요.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그 불안과 함께 찾아오는 참을 수 없는 금단 현상. 이것이 도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대로 시계 끊었는데 이건 못 끊겠더라고요. 안 보면은 안 되는데요. 목요일쯤 되면은 여기가 와서 환장을 하는데 가서 하고 싶은 거지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었죠. 무조건 하고 싶은 생각. 그 처음에는 가서 하면 돈도 따고 그런데 잃으면은 또 따 잃은 것 때문에 또 가게 되고 따면은 다음에 하면 또 딸 수 있지 이 생각으로 자꾸만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조절을 할 수 없었던 김 씨. 그는 도박을 끊기 위해 스스로 손가락까지 잘랐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이 손가락 쳐다보면 내가 또 안 하지 이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내 손가락 자른 것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본인에게 조절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본인이 조절을 못한다면 주변에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 320만 명. 그러나 아직 이들을 치료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없는 실정입니다. 중독자들은 스스로 단도박 모임을 통해서나마 도박을 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날짜는 90년 10월 25일 도박을 마지막으로 한 날은 94년 9월 10일에 지난 일주일 동안 힘든 때였습니다. 도박 중독의 더 큰 문제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물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끌어들여서 피해를 입잖아요. 고통을 주고, 응? 재정적인 피해를 주고. 응? 그것이 하면서 형제, 처가, 친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주잖아요. 한번 약산해보더라도 15명, 10명 훨씬 넘어져요. 이걸로 인해서 죽어가는, 응? 지금 며칠 전에 자살한 사람도 꽤 많아요.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지느냐. 마사회와 같은 사업 주체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고 도박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팅 상한선 10만 원입니다. 아 그럼 10만 원 이상 배팅이 안 됩니까? 예, 살 수가 없습니다. 기계에서 막건이 10만 원 이상 찍어지질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이 창구 저 창구 가는 거죠. 예. 그게 그만큼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그걸 만들어서 10만 원 이상 배팅을 못하게 자꾸 제재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과다하게 과열하지 말라는 얘기죠. 내가 한 경기에 100만 원 샀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 산지 200만 원 산지 누가 알아? 모르죠. 그죠? 근데 어떻게 사요? 한도에 정했는데 딴 사람 시켜서 시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또 1번 창구 갔다가 또 2번 창구 하고 1번 창구 또 나와서 또 들이밀고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만 되면 천장 만장도 살지 왜 못 사요. 해당 배팅 상한선은 경마 10만 원, 경륜 경정이 5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은 허술했습니다. 연속 구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계속 서서 네. 두 번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옆 창구 가서는 살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번호로
살 때 하도록 하자. 그 최소한의 장치예요, 사실은. 하도록 하자 그래도 그 사람도 안 한다는 거죠. 한국마사회나 내지 경정 운영 방법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상한선은 자기네들을 만들어 놓고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누가 와서 도박하랬냐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기회 제공을 다 해놓고 자기네들의 책임을 자기네들은 책임 없다라고 변명하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냐. 배팅 상한제가 지켜지지 않는 건 강원 랜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중독자 여부를 판단해 출입을 제한시킬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계획 중이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저희 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충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조금 중독 뭐에 좀 위험이 많다. 뭐 저분은 뭐 중독 되신 분 같다. 이런 걸 아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고객인데 일단은 고객인데 뭐 상담 받으라고 그러면 일단 신경질 나지 않겠어요? 각 사업체들이 서둘러 중독자를 위한 상담소를 마련하는 것도 도박의 폐해가 드러난 다음의 일입니다. 기금 조성 과정 또는 국민의 레저를 제공한다는 그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극소수의 경륜 경정 팬들이 과도한 도박에 몰입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사회의 도박 중독자를 위한 상담실.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 290여 명, 290여 회, 300회 가까이 상담을 했고요. 회했습니까? 예. 그럼 몇 사람 정도? 명수로는 한 7,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전체 인원에 비해서 전체 중독 비율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죠. 매표소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이곳이 28개 도박장을 가진 마사회의 유일한 도박 클리닉입니다. 마사회에서 무슨 상담센터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교수님이 하고 있죠. 되나요? 지금 내하고는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몇 명 안 보내주죠. 상담소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지나치게 작은 그런 센터에서 일부, 정말 지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제대로 된 치료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입니다.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도박 중독센터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박 중독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출액은 27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 본인도 문제가 있으시다 하고 가족분한테도 이분은 좀 치료가 필요하고 입원하셨으면 좋겠다.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니까 저희가 90%까지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입원이 안 된다.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요. 네, 이 도박, 이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에이즈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지역과 나라 살림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 충정은 이해를 한다 손쳐도 많은 국민이 사행심의 황폐한 포로가 되고 이웃이 폐가 망신을 하건 말건 공동체가 분열되건 말건 돈벌이만 된다면 상관할 바가 없다는 건지 우선 사행산업 유치에 앞장선 중앙과 지방의 정부기관 책임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사행심으로 병들어가는 나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지도자들의 올바른 철학, 정말 아쉬운 요즘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